존재도 모르고 있었던 조상 땅이 실제로 있다면 기분 좋은 일이겠죠. 해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땅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축구장 3,600개에 달하는 땅을 대구 시민들이 찾아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구청을 찾은 52살 김모 씨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증조 할아버지 명의의 경상남도 소재 토지 4필지 1114제곱미터를 찾았습니다. 6.25 전쟁 중에 증조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잊고 있었던 토지입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있나? 이런 느낌 아주 좋았죠. 왜냐하면 이 땅을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텔레비에서만 보던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거에 좀 놀랐고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 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받아야 할 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함으로써 상속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땅을 찾는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2692필지 432만 제곱미터에서 지난해에는 22,800여 필지, 2,568만여 제곱미터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필지 수는 8.5배, 면적은 5.9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찾은 2,568만여 제곱미터는 축구장 3,597개에 달하는 넓이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상속자만,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가능합니다. 계시는 가까운 구청이나 군청 또는 시청에 가셔도 됩니다. 거기에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셔가지고 가시는 분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데 사망자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재적 등본을,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 증명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